할렐루야.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못해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과 독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 주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믿으세요? 안 믿으시면 여기 없겠죠? 그럼 어떤 하느님을 믿으십니까? 하느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믿음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러 가지 자격, 영광, 계약, 율법, 예배, 약속, 무수히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했던 오늘 엘리야와 제자들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나 부족한 게 있었죠.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 말은 나오지 못했겠죠. 엘리야도 밤에 동굴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오늘 제자들은 새벽녘에 어두컴컴할 때에 배 위에 있었습니다. 밤이랑 새벽이라는 이 시간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심연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뚫고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가? 혹시나 동굴 밖에서 나는 천재지변 같은 인간이 봤을 때의 신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을 우리는 신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거친 바람에 흔들리는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까지 바라봤던 그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바라봐야 할 분도 주님입니다. 우리의 이 부족한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그분 보시기에 한없이 작아 보일지라도 분명히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더더욱 깊은 수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이 무서움이 용기로 바뀔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 두려움이 사라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믿을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더 많았더라면 오히려 그분을 더 잘 바라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할 것입니다. 동굴 안에 있던 엘리야가 나왔듯이 우리 자신도 동굴 안에 숨지 말고 나올 수 있어야 하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듯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분 곁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맞바람과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간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부드러운 소리 안에서 우리를 평화롭게, 언제 바람이 불었냐는 듯이 그렇게 우리를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조금씩 조금씩 더욱 믿어 나가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